안녕하세요. 법무상의 찬솔 아빠입니다. 오늘도 집인데요. 오랜만에 또 찍습니다. 특집편. 지난번에요. 법무상 특집편으로 슈퍼 패미콤 미니를 간단하게 리뷰하는 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 주변 지인들이 몇몇 분이 간곡하게 연락이 왔어요. 나 이거 사야겠다. 반지 사야겠다. 너무 가지고 싶다. 근데 마누라가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막 그러셔가지고 개인적인 부탁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영상으로 끝내주겠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집편 2탄. 집에서 소외받는 아빠들이 닌텐도 슈퍼 패미콤 미니를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들이대세요. 이걸 봐라. 나 가져야겠다. 저 닌텐도 슈퍼 패미콤 꼭 사야겠다. 말리지 마라. 이 영상을 보면 아마 먹히지 않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집에서 소외받는 가장들을 위한 특집 방송. 닌텐도 슈퍼 패미콤 미니. 아빠가 꼭 사야 되는 이유. 가겠습니다. 찬솔아. 김찬솔. 김찬솔. 혼이 나가 있죠, TV에. 불러도 딱히 안 합니다. 김찬솔을 부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TV를 킨다. 닌텐도를 켜면 됩니다. 볼륨을 좀 켜야겠죠? 통키를 누르면 통키 음악이 나오면 좀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알았어? 노래가 들렸어? 찬솔아? 응. 일로 와, 앉아. 예, 한마디 해줘, 찬솔아. 통키가 얼마나 재밌는지. 자,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데 최고로 좋은 슈퍼 패미콤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아빠 아파. 아파. 야.